쫓는 맛 합시다. 메뉴가 크게 엄청나면 뭘 준비했을까 진짜 검은색 뭐 이런 거. 메로. 염소 쫓는 맛은 진짜 염소 소리를 찾아라. 아, 역시. 다섯 개의 오디오 파일 중에 네. 염소 소리가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염소 소리 아닌 것 고르시는 분이 쫓는 맛입니다. 어떤 거지 뭐. 일단 들어봅시다. 그래. 한번 가봅시다. 자, 1번부터 가봅시다. 자. 눌러볼게요. 네. 네. 아! 이거 너 소리 지르는 거네. 이거 동민이 형 아니야? 이거 동민 선배 아니야? 아니, 머리가 분리 나자. 2번. 2번. 아이씨, 우리 뭘로 보고 이게. 유미상! 아니야. 3번. 이거 침 뱉는 거 아니야? 이게 장동민 같아. 이게 장동민 형 같다. 야, 이거 어렵다. 난해해지는데, 4번. 아, 이건 염소 맞아. 응. 이거 염소야? 내가 한 게 이거잖아. 네, 이거잖아.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유세윤 아니야? 유세윤이다. 5번. 새끼 염소. 요 애기다. 근데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염소 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아, 그렇지. 다 염소인 거야. 다 근데 1번이요. 유력하긴 한데. 진짜로? 1번이. 한 개만 염소 소리가 아니고 거꾸로라고? 아, 무섭다 이거. 이거는 뒤에를 들어가 봐 봐. 많이. 나 오히려 새끼 염소 이렇게 울어. 아, 그래요? 아, 근데 무섭다. 5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염소야, 이 정도 염소야. 이거 완전 유세윤이잖아. 4번 하겠습니다. 유세윤 염소 하겠습니다. 염소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세윤 맞다, 맞다. 맞다. 맞다지, 맞다. 맞다지. 왠지 이럴 것 같아. 이건 덥거나 짜증났을 때 염소가. 나 요건 것 같아, 나 3번. 3번 했어. 자, 1번, 2번. 아, 아. 난 이게 너무 웃긴데. 미솔라. 아, 1번, 1번 맞나요? 이거 장동민이야, 이거. 아, 장동민이야. 나도 1번이에요. 1번이야?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1번이 아닌 것 아니다. 같다. 자, 그럼 5번, 5번. 4번, 3번, 3번, 2번. 네. 그럼 정답 공개를. 5번이 확실하겠지, 설마. 어머, 이거 확실해, 새끼 울고 있지. 오케이, 됐어. 이렇게 울고. 4번. 4번. 누구죠? 나요. 저요. 보내낸다. 유세윤 얼굴이 갑자기 나와라. 아! 아! 유명한 유세윤 염소. 아. 다음은요? 3번. 다음은 3번. 누구죠? 저요. 3번 김민경. 김민경. 야, 진짜 맞던이야. 아니, 2번이라고 했잖아. 아니, 손이 높네. 손이 높다, 높다니까. 손이 높다, 이거 뭐야? 이건 누구야? 뭐야? 이건 누구야? 이번 뭐야? 나 이번. 메로 봅니다. 2번. 어? 아~ 맞지? 장동민은 훨씬 더 손이 높다니까. 동민이 한 번만 더 보자. 이거 믿을 수가 없어. 그 형 유리창 깨는 형이야, 그 형은. 어디? 진짜 미치겠네? 아, 이게 페이크가 있을 수 있네, 이게. 동민 씨가 특별히 해준 네. 거예요? 녹음해주신 거예요. 아, 최근에? 아, 진짜로요? 이거 때문에 어제 녹음해주신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야, 일단 김민경. 한 입만 되겠네. 와. 지금.